안녕하세요. 네, 송어 육묘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삼채를 좀 심었는데요. 네, 삼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채는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뭐 매운맛이 좀 있고 또 단맛도 있고 또 쓴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반면에 또 이게 요리를 해 먹어보면 마늘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채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몇년 동안에 이 삼채를 심어봤는데 이 삼채는 병도 없고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삼채를 이제 심으면서 느낀 것이 더운 거보다는 추위에 굉장히 강한 작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삼채를 심을 때 우리나라 기온은 7월 달, 8월 달에 엄청 저 날씨가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삼채가 더위를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낮에 밭에 가보면 좀 시들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채는 가능하면 좀 시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채를 심으실 분들은 그런 거를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채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특별하게 병이 없기 때문에 가꾸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뭐 해충도 없고 또 살균제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는 이 상추를 이게 심게 되면 이 가지를 치게 되면은 자꾸 이게 커지게 됩니다. 가지를 쳐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심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제가 심으면서 느낀 것이 이 삼채는 잎도 먹지만 뿌리를 먹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많이는 안 했고 이한 몇십 포기만 이게 바닥이라면 흙을 지금 더 올려야 되는데 이만큼 올리면 더 좋은데 요 옆에 지금 다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흙을 파올 수가 없어서 요 근방에서만 퍼서 지금 한요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한뼘 정도만 이렇게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원인은 이 삼채는 이제 이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삼채의 뿌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봄이 지나고 거의 여름이 가까운 7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뿌리가 지금 그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봄에 심어서 봄에 한 4월 달 말이 이 삼채는 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제가 육묘를 해보면 봄에 이 파마냥 제일 먼저 밖에서나 하우스에서나 싹이 제일 먼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채는 4월 뭐 초순이나 중순경에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됩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채를 이제 심는 거를 지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게 되면 왜 흙을 이렇게 많이 돋았느냐면은 이 삼채는 봄에 연할 때 잎도 먹지만 이제 뿌리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굵은데요. 이게 가을에 이게 심연기에 들어가서 11월 달부터 이걸 캐게 되면 아마 나무 젓가락은 아니더라도 일반 젓가락 정도 거의 다다를 정도로 이 뿌리가 굵어요. 그래서 이것도 농사라는 것은 원래 원칙이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농사 짓는 방식이 틀리고 뭐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그때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아니면 뭐각 땅마다 또땅그 토질이 틀리고 또 지역이 틀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결론은 못 내렸는데 그래도 이 삼채는 일단은 추위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흙을 긁어 올린 원인은 흙이 땅에서 받치지 않고 이 삼채를 이렇게 심었을 때이 뿌리가 땅을 받치게 되면 이 뿌리가 구부러들고 원활하게 이 뿌리가 굵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높이 심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흙이 받치지 않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뿌리도 반듯하고 이 뿌리도 굉장히 굵고 이 삼차가 잘 자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긁어 올려가지고 이 삼채가 이 뿌리를 잘 잡아서 가을에 이제 이 캘 때 흙이 많기 때문에 밑에부터 삽을 이게 대고서 팔 때 어떤 제한이 없이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삼채가 잘 캐지고 삼채 뿌리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흙을 긁어 올려서 지금 삼채를 많이는 안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 뿌리를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노타리만 치고 그냥 바닥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심을 때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살기 때문에 이 모종삽을 이렇게 하시고 이 뿌리만 속에다 넣으시고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식시킬 때는 이 가을에 이 뿌리를 캐서 드시고 버리시지 마시고 뿌리를 여기까지만큼 자르시고 다시 도로 그 땅에다 심어 놓게 되면 이 삼채는 추위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고 또 이제 그게 내년 봄에 다시 또 새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채는 저도 지금 여기다가 지금 바쁜 관계로 지금 차광망을 못 쳐줬는데 저도 바로 양쪽에 파이프를 몇 개 받고 차광망 한 6m 짜리를 쭉 펴서 쳐주게 되면 아마 7월달, 8월달 한 40여일 동안에 요 삼채가 한 50% 정도 그늘을 지어주기 때문에 시원해서 더 잘 클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주실 거고요.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도 몇 포기씩 심으신 분들은 이 파이프를 받고 차광망을 한 1.5m나 2m 위에 쳐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여름에 상추 재배도 더 상추를 오래 뜯어 먹으려면 반 그늘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삼채도 이 더위를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꼭 그늘 쪽에 심으시던가 아니면은 그늘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채는 재배 방법은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병해충 방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몇 년 갖고서 심어보면서 느낀 것은 벌레도 절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잎이 무슨 붉어지거나 무슨 뭐 점이 베키거나 그런 썩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병해충 방제는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삼채는 제가 뭐 이렇게 책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 고산지대 해발 높은 데서 굉장히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자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건강상으로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메스컴이 많이 나와 가지고 엄청 그때 붐을 이뤘었는데 요즘은 좀 열기가 식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채를 갖다 모든 이 농작물은 누구든지 제가 육묘를 해보게 되면 처음에 뭐 좋다 그러다가 막상 심어봐 가지고 가꾸기가 어렵고 그러면 절대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채도 이 모종을 팔을 때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해 가지고 갖다 심기만 했지 이 관리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위에 못 이기고 더러 죽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사다 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채는 좀 그늘만 져주게 되면 굉장히 병도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심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채 성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그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삼채가 엄청 잘 팔리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봄에는 지금 이 삼채를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이 묘종을 팔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성분을 말씀드리면 뭐 엽산이라든지 사포닌이라든지 아연, 뭐 인, 망간, 칼슘, 뭐 칼륨, 아주 그 뭐 베타가로틴 그 말씀하시는 것들 그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좋은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배를 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아마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채는 제가 이, 그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은 이 흙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더덕을 심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흙으로 심었을 때는 이 더덕을 캤을 때 똑같지만은 이 한쪽에 마사라든지 그 배수가 차지는 사질토라든지 그런 흙을 많이 긁어 올리고 더덕으로 한번 심어 봤는데 그 더덕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굵어야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팔뚝보다 더 굵은 거를 캐보고서 이 작물은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채도 혹시 제 말을 들으시고 모래땅이라든지 마사라든지 그런 토질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제 말을 듣고 흙 좀 최대한 많이 긁어 올리시고 아마 이 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 비닐 멀칭을 하시지 마시고 이 부직포를 깔으셔서 심으시게 되면 이 여름에 이 그 낮에 덥더라도 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지온이 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다 흙을 좀 많이 긁어 올리시고 부직포가 없으시면 무슨 헝겊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이를 까신다든가 이렇게 까셔가지고 풀 나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으시고요. 심으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아마 가을에 아마 좋은 삼채 뿌리를 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채 이 뿌리를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캐셔서 윗부분은 도로 심으시고 밑부분은 깨끗이 닦으면 아주 깨끗하고 뿌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생으로 무쳐 잡수셔도 되는데 약간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 아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말을 했는데요. 지금 저기 말을 했는데 뭐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좀 심으시려면은 아마 몇 포기씩 심으시면은 아마 저는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